챔피언십을 향한 마지막 관문 육상계 별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 육상경기대회 고성종합경기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드부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용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도 이번 대회에도 해설위원을 맡아주시는 한국실업육상연맹 경기력 향상위원장 그리고 용인시청 감독이신 이규백 해설위원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반 던지기 남자 일반부의 결승에 진출하기는 4명의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경시청의 김응지, 용인시청의 이현재, 포항시청의 김동혁, 국군체육부대의 김일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제 1차 시기를 하는 김응지 선수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정선 전국 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아까도 연습 던지는 시기를 보니까 49미 정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도를 가져가 봤습니다. 약간은 왼쪽으로 떨어졌던 원반인데요. 네, 지금 턴 동작도 너무 빨리 했고 밸런스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시도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 맞습니다. 예. 55m 14를 던져서 시즌 올 시즌 최고 기록을 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대회에서 지금 1차 시기에 53m를 55m 31을 던져서 시즌 베스트가 되네요. 시작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응지 선수의 두 번째 시도 갑니다. 네, 이번에도 어우, 파울이 선언이 예. 됐네요. 아, 김응지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잘 던졌는데 본인에게는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돌아가면서 지금 넘어갔네요. 네. 몸이 앞으로 좀 쓸려나는 걸 갖다가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기록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파울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응지 선수의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기록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의 시도에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조심하는 선에서 던지기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제대로 던지려고 했어요. 이 선수가 던지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뭐 회전 동작도 그렇고 네. 그 마무리 이제 피니시 동작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람 역시 선수들에게 유리하게 불어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주면 원반 같은 경우에는 양력을 얻어서 지금 바람 정도면 헤드윈드 해서 한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과학적으로 보면 한 10m 정도의 맞바람이 불어주면 한 5m 정도 자기 기록보다 5m 정도 더 많이 나간다는 그런 과학적인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바람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원반 던지기 종목이고요. 4차 시도 김응지 선수부터 도전을 하겠습니다. 3차 시기 45m 91이었습니다. 4차 시도 여기서 떨어집니다. 50m 라인 근처에 떨어지게 됐고요. 지금 될듯 하면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마지막에 네. 파울을 못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바람이 더욱더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선수들이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반 던지기에서 각이 한 40도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투척 경기들이 거의 다 적정 각을 40도로 이야기하는데 이 원반 던지기 같은 경우는 각을 조금 낮춰서 던져주면 이 바람 영향 때문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파울이었습니다. 김응지 선수. 현재까지는 45m 91의 기록이 있고요. 김응지 선수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육상은 피지컬 싸움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축복받은 김일현 그렇죠. 선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어서 김응지 선수의 마지막 도전이 되겠습니다. 45m 91을 넘을 수 있을까요? 던졌습니다. 네, 6차 시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응지 선수였습니다. 네, 여기서의 동작이었는데요. 오늘은 전혀 동작 자체가 나오지가 않네요. 이 선수.